어딨게 막너 어디야 막 이런 거 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 지금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있어. 그 다음에 너 지금 뒤에 있어? 그거 지금 너집 앞에 있어. 앞에 나 지금 니 뒤에 있어. 하면 죽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코타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서울의 아리수입니다. 예. 여러분, 금기란 단어 알아요? 네. 저 몰랐어요. 아니요, 금기. 몰랐어요. 한국어의 금기라는 언니! 그냥 자연스럽게 뇌가 나왔어. 내 뇌가 생각할 때는 뇌가 나왔어. 네, 오늘은 한국과 일본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쓰면은 우리 친구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있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통도 붉은색 글씨가 피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안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빨간색으로 있는 거 몰랐어요. 일본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일본은 괴담이 많아서 일본만인 줄 알았어요. 그 뭐지, 무덤. 근데 무덤 뒤에서 이름이 써져 있는데 약간 이 무덤을 누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써져 있을 때 돌아가신 분은 검정색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빨간색으로 쓰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에이. 처음 들었어요. 진짜요? 진짜 죽어요? 예전에 한국신문에 선풍기를 틀고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처럼 그 왜요? 왜뭐 때문에? 숨 막혀서? 네. 저 그렇게 잤는데? 안 찍었는데? 선풍기가 이렇게 얼굴 바람에 이렇게 바람이 얼굴에 오면 숨쉬기 힘들다 이런 느낌 안 받았어요? 아,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가까워요. 그거는 너무 가깝게 하는. 선풍기 전기가 붙기 때문에 전기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했다. 맞아요. 약간 괴담은 뭔가 엄마들이 애한테 닥치게 하려고 하는 괴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봤어요. 아, 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근데 있긴 있는데 한국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치 없는 경우 많잖아요. 한국은 사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막 테이블 번호에 4번이 없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한국은? 저 몰랐어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죽음의 시라고도 하지만 행복하다라는 것도 시아와세라고 쉬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서. 한국은 맨 사실 말하면 숫자 4를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죽을 사고 한자를 사라고 있거든요. 다들 똑같아서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고 F라고 표시되는 거본적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래도 있어요. 그런 거 4층 없거나 그런 건 있어요. 왜요? 왜요? 미끄러워져서. 미역이 미끌미끌하잖아요. 아, 일본에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저 입시 봤는데 중학교 때 그때 뭐펜 같은 게 자주 떨어지면은 너 떨어진다고 아니면 그 시험 전에 뭐 떨어뜨리면 안돼 민감하니까 약간 그것만 봐도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땐 진짜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뜨리는 여기 좁아지는 거지. 점점 여기 떨어뜨리지 한국인들은 미역국을 언제 먹는지 알아요? 생일 때. 생일 때랑 애기 낳았을 때. 애기 낳았을 때. 잘하네? 어떻게 알지? 이제부터는 일본의 금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첫 번째, 네를 하이라고 하는데 하이를 드봉하면 안 된다. 약간 한국에서는 그냥 알겠어 하면 네네 하면은 진짜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드봉하니까 네 하는 것보다 네네 하면은 진짜 알겠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일본에서 네를 하이라고 하는데 하이하이 하면은 대충 듣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하이하이 하면은 어? 뭐 하이하 드봉하지 마한 번만 해 이렇게 혼나요. 하이하이 하이와 하면은 이까 이렇게 혼나요. 진짜로 뭐라고? 진짜로 혼나요. 진짜 어릴 때 혼나요. 진짜 많이 혼나요. 진짜 혼났어요. 진짜 많이 혼나요. 하이하이 말 하면은 하이하이 뭐라고? 하면은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진짜 혼나요 엄마들한테. 하이는 한 번이라고 했지. 진짜 혼나요.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혼나요. 아, 이 사람 대충 듣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 하이하이
하이하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들으면 좀 기분 아파요. 약간 하이하이 하면은 약간 진짜 안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기분 나빠가지고 대충 듣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고 싶으면 하이하이 이러면 돼요. 일본 갔을 때 하이하이 막 이러면 돼요. 예의가 없어 기분 뭐야. 나쁘게 만들 수 있어 사람을. 두 번째는요, 젓가락으로 만찬을 주고받지 않는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만찬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돌아가셔서 화장을 한 후에 그 젓가락으로 먹거든요. 젓가락으로 주고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화장하고 뭐에 젓가락을 주고받아요? 뼈. 뼈를 하나하나 우리가 주워서 그 안에다가 넣어줘요. 그 이거는 진짜 하면 이유는 안 돼요. 좀 모르겠는데 근데 젓가락이랑 젓가락을 이렇게 하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들고 있었다가 뭔가 이게 안 잘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젓가락으로는 하지 않고 넣고 뭔가 우리가 도와주거나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친구가 야 받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진짜로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주면 뭐지 여기 혼자만 막 부들부들해요. 그래요. 진짜로 약간 의리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 게 몸에 배 있으니까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 진짜 못하겠어. 그리고 약간 신기한 게 일본에서 만약에 이런 거 하면은 아 너 이렇게 주의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매너가 아니니까 해도 되는데 보면은 아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마음 진짜 알 것 같아요.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 된대? 안 된대? 막 이래요. 세 번째는요, 박수를 손등으로 치면 안 된다. 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게 몰랐는데 계담을 보니까 계담으로 막 찾아보니까 나와더라고요.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박수하는 건 좋은데 손등으로 하면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젓가락 것도 죽음에 대한 거고 이것도 죽음에 대한 거고 뭐 또 말하면 이런 밥 있잖아요. 밥그릇에다가 젓가락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무덤처럼 생겨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세 명 있으면은 가운데 사람이 키 크면은 무덤처럼 생기니까 그런 것도 안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혹시 아예 선생님이 일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적 있어요? 저는 근데 없어요. 근데 애들이 우리 방 애들이 초등학교 때 장난치고 막 이런 거 하고 혼난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피디님이 여기 카메라 밑에서 하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건 알았어요. 계단 봐서. 아니에요. 너 무섭지 않나? 네 번째는 인형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로 인형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트라우마인데 이것도 계단인데 어릴 때 메리상이라는 일본 괴담이 있는데 너무 싫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워서 저 진짜 트라우마예요. 이게 뭐냐면 버렸던 인형이 왜 버렸냐고 찾으러 오는데 그게 계속 집에 지금 진짜 딱 살아가거든요. 전화 오면서 아 지금 메리야 너 어디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나 어디 있게 막 너 어디야 막 이런 거 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 지금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있어. 그 다음에 너 지금 뒤에 있어? 그거 지금 너 집 앞에 있어. 앞에 나 지금 네 뒤에 있어 하면 죽는 거야. 아 왜리 말하면 소름 돋았어. 아 왜리. 근데 실제로 약간 일본에서는 일본 인형이라고 해서 진짜 기모노 입고 있는 그런 게 머리가 길어졌다든지 눈물 흘리고 있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용훈이 담아있다 보니까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해서 우리는 인형을 버리려 할 때 정리를 해야 할 때 신사로 가져와서 거기서 태워주시거나 아니면 인형은 그렇게 영웅을 다시 그렇게 태워주시는 그런 전문적인 신사로 가져가거나 그런 걸 해요. 진짜로 저는 인형이 그래서 무서워서 안 사고 안 좋아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히나마츠리라고 여자의 날에
그런 일본 인형을 이렇게 전시? 집에 전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영문이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저 이거 진짜 기다고 할 수 있어요. 희난 인형 대해서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근데 그게 우리 집에 그게 오래 섰거든요? 오래 섰는데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뒀는데 쓱 보더니 여자분이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다 만졌어 했는데 아무도 안 만졌다고 하고 고양이 아니야? 그 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양이들은 저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보내자 싶어서 보냈거든요. 이게 무서운 게 그냥 열었고 아 이 막스 뭐지 하고 열었더니 그 여자 그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아 소름 돋아. 나 언니 오늘 우리 집에 자고 올래? 자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국 금기와 일본 금기를 이야기 해봤는데요. 그 미역국이 미끄러워서 막 그런 거 처음 들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미역국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근데 우리한테는 떨어지다가 더 유용하기 때문에 미끄러지다보다는 떨어지다가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문화 차이다 했어요. 일본 금기도 혹시나 일본에 가셔서 일본 친구들이랑 사귈 때나 그럴 때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